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동 평화안인 세계 협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미 백악관은 22일 향후 10년 동안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에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9월에 열릴 총선을 취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투표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후드 바락 전 이스라엘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의 종식을 선언하며 오는 9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창당에 나섰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총리의 신당은 크네셋에서 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동 평화안인 세계 협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미 백악관은 22일 향후 10년 동안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에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2년여 동안 준비해온 중동 평화안인 세계 협상의 일부가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22일 보도 자료를 내고 향후 10년 동안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등지에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골자에 번영을 위한 평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팔레스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비효율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면서 번영을 위한 평화는 팔레스타인과 지역의 보다 밝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틀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획안은 제러드 큐슈너 선임고문과 제이슨 그린블렛 중동특사가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계획은 팔레스타인 및 주변 아랍국들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 글로벌 투자 펀드를 추진하며 전기 수도 등 180여 개의 인프라 및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큐슈너 보좌관은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중동평화 워크숍에 참석해 환영 만찬에 앞선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경제 발전을 위해 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bout creating opportunity for the Palestinian people. This is about creating opportunity for the people throughout the Middle East. If implemented correctly and competently, the economic plan I will go through now will lead to growth and better lives.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며 자금 지원 계획을 세기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My direct message to the Palestinian people is that despite what those who have let you down in the past tell you, President Trump and America have not given up on you. This workshop is for you. 로이터 통신은 큐슈너 보좌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팔 평화안의 큰 틀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평화안은 예루살렘의 지위, 상호 합의한 경계 설정,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 해결 모색, 정착촌 문제 종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7일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원조 대신 투자를 500억 달러 규모로 하겠다는 중동 평화안에 대해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는 일방적인 양보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23일 외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동 예루살렘이 점령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고 두 국가 해결로 돌아가는 게 선제 조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투자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결이 먼저다라며 해당 투자 유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أنا لا أتصور لا أتصور أنه ستخرج نتائج من المنامة من ورشة المنامة لأنها أصلا ولدت أو بنيت على غلط وما بني على باطل فهو باطل ما بني على باطل فهو باطل يعني الاتفاق ورشة المنامة جاءت لتحل المشكلة أي مشكلة الاقتصادية طب ما في مشكلة سياسية طب مشكلة اقتصادية مع مين؟ يعني عندما يقولون نريد أن نعطي الفلسطينيين مبلغ مين الفلسطينيين؟ من هم؟ مش لازم كلهم كيان؟ مش لازم كلهم دولة؟ طب لازم تعترف أولاً بالدولة 또 그는 바레인 워크샵 이후 칠레 대통령과의 회담한 자리에서도 우리 국민의 권리는 매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다라며 경제적인 프로그램보다 자유와 존엄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치적인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화의 일부가 발표되자 팔레스타인 측은 서한지구 곳곳에서 검은색 깃발을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며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날 팔레스타인 국가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사이브 에르카트 팔레스타인 협상 대표는 투자 지원에 대해 완전한 실패라고 비판했고 가자지구 시아파 무장단체 하마스도 해당 안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This team is not balanced at all. This team is trying to dictate the program of the settlers council. And it's a total failure. I would not give this paper a D just for effort. لا للتنازل عن ذرة من أرض فلسطين. كل فلسطين. لا للتنازل عن القدس. لا للتوطين.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9월에 열릴 총선을 취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투표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5일 야당 지도자들이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연정 구성에 실패하자 총선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9월 17일 투표를 취소하자는 크네셋 의장 율리 에델슈타인의 제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델슈타인 의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필요 없는 투표를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은 있다라며 21대 크네셋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21대 크네셋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리쿠드 연합이 청백당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봤지만 청백당은 25일 해당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베니 간츠 당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투표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네타냐후는 대중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우리 당과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정 구성을 막은 리버만 당대표도 총리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권력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리쿠드가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리버만 이스라엘 베이테누 당대표는 그간 베이테누와 리쿠드, 청백당으로만 구성된 연립정부만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으며 리쿠드당에 청백당과 연정을 구성하라고 강요한 바 있습니다. 노동당의 이츠 슈믈리는 트위터를 통해 선거 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네타냐후 개인적인 생존만이 목적인 어떠한 행동도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 크네셋이 해산을 의결한 이후 다시 연정을 구성하는 움직임이 의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스라엘 뉴스 채널 13은 고위 법률 소식통을 인용해 선거 취소 계획이 법적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고 리쿠드당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실제로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 12는 에델슈타인 의장이 입법을 통해 투표를 철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투표 취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방법이 발견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총선을 취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80석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후드 바락 전 이스라엘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의 종식을 선언하며 오는 9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창당에 나섰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총리의 신당은 크네셋에서 6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의 전임자이자 연정 파트너였던 에후드 바락 전 총리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오는 9월에 열릴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락 전 총리는 이날 테라비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의 종식을 선포하면서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종말을 맞았다라며 측근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החלטנו להקים בימים הקרובים מסגרת פוליטית מתאימה. נגייס בימים הקרובים את האמיצים שמבינים את המשימה ויחד נפעל לסיום משטר נתניהו. ויהיה מהלך של איחוד כוחות וחיבורים של התגייסות, של אומץ ושל נחישות. ביבי, זה הזמן וזה הרגע האחרון שלך
ללכת הביתה מרצונך. זמנך כמנהיג פוליטי תם. 채널 12의 보도에 따르면 바락 전 총리는 신당 창당 이전 베니 간츠와 오는 9월에 열릴 총선을 대비해 협력을 논의했지만 베니 간츠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락 전 총리는 26일 간츠 당대표의 협력 거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열정이 부족하다라며 그들은 네타냐후를 이길 만큼 열심히 싸울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4월 총선 당시에 블루앤화이트 당의 발언들을 비판하면서 중도파가 연정을 구성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정당의 규모가 아니라 블록의 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쿠드당은 바락 전 총리의 정당을 이름 없는 정당이라며 관련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리쿠드당은 바락 전 총리의 정당과 청백당을 겨냥하며 우리는 좌파연합 내부에서 의석수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후드 바락 전 총리의 신당은 크네셋에서 6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락 전 총리는 과거 이스라엘군 최장수 참모총장이자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군인으로 유명합니다. 또 그는 1999년 선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누르고 총리가 된 바 있습니다. 2001년에는 아리엘 샤론 전 총리에게 패배한 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2005년 다시 노동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한 2007년에서 2013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은 예고한 대로 7월 7일 핵합의 이행을 더 축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보좌관은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25일 이란 정부가 시한으로 제시한 60일이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유럽이 여전히 핵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7월 7일부터 핵합의 이행 수준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8일부터 1단계 대응 조처로 전농축 3.67%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달 27일 우라늄 저장 한도 300kg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이스라엘을 찾아 이란이 핵합의에 명시된 전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 300kg을 넘으면 군사적인 옵션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란이 그 한도를 무시할 경우 정말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런 조처가 다른 핵합의 서명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등 의무를 어기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란도 이에 상응해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핵합의 조항 26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경고에 대해 모하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5일 트위터에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난 적이 없다며 B팀인 볼턴 보좌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이 미국을 협상장에서 끌어내 전쟁을 꾸미고 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